올 FC. 네, 그렇습니다. 예. 양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올FC 풀맨 이벤트 제 6경기 마이너스 80kg MMA 계약 체급 한국 대 브라질 국제전 코리아 버싯 브라질 양 선수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코너 180cm 80kg TAP 복싱 레슬링의 수호신이자 리더 TAP 복싱 레슬링을 증명하러 왔다. 코리안 파이터 송세민. 자, 첫 코너 송세민 선수입니다. 열기가 불타고 있습니다. 예. 이 맞서는 홍코너 178cm 80kg from Brazil Strong Puncher Brother Monkey Douglas Gobayo Shen. 네, 이에 맞서는 홍코너 더글라스 고바야시 선수입니다.
코바야시 선수 몸매가 네. 좋은데요. 네. 이 시합의 추심은 김재출 추심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매치업 이 송세민 선수와 더글라스 코바야시 선수의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MMA 룰로 이 세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요. 네, 우리 더글라스 코바야시 선수가 사실 송세민 선수 개최랑 행사 때 좀 눈빛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남자 MMA 계약 체급 80kg. 초반부터 부딪혀봤는데요. 코바야시 선수가 로우킥을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데요. 예. 송세민 선수는 주특기로 레슬링으로 가야죠.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주먹을 던진 후에 테이크다운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코바야시 선수는 뭔가 타격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스탠스가 약간 높고요. 자, 우선 로우킥. 계속해서 로우킥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송세민 선수가 태클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원투. 그렇죠. 한번 그라운드기 있어 시도. 저런 모습이 좋거든요. 예. 페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펀치나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은 태클할 것처럼 하는 이 페이크에 많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아, 예. 송세민 선수. 그렇죠. 그라운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끝까지 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붙입니다. 잘 지금 선택했습니다. 예, 테이크다운 성공됐고요. 그라운드에서 풀어가야죠. 암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암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약간 살짝 털면서 송세민 선수가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상대방을 그렇죠. 암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걸렸어요. 위험합니다. 자, 송세민 선수가 상대방 몸을 눌러줘야 됩니다. 테이크다운 이후에 지금 암바에 걸렸는데 상대방은 눌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럴 때 뽑아내려고 하면 더 깊이 걸리거든요. 자, 지금 이 두 선수가 엉켜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상대방 대퇴부를 눌러서 홀더처럼 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바에서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송세민. 잘 버텨내야 되는데요, 송세민 선수. 아, 더글라스 코바야시 선수 정말 집념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예, 팔꿈치가 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송세민 선수. 예. 자, 빠져나왔는데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예. 포지션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자, 다음 공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상대방 발을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요. 예. 코바야시 선수 케이지를 밀쳐내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되는 터틀로 일어납니다. 아, 지금 피했어요. 아쉽습니다. 다시 스탠딩으로 몰아붙입니다. 더글라스 코바야시 선수 지금 주먹이 매섭습니다. 예. 송샘 선수가 지금 잘 날렸는데 그렇죠. 지금 위험했어요. 네. 훅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간 넘어졌던 송샘이 다시 그렇죠. 라운드 원내그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리 쪽을 잡았는데요. 자, 케이지 쪽에 붙어서 더글라스 코바야시가 니킥입니다. 니킥 니키 좋았는데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아, 송세민 선수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코바야시 선수 지금 눈빛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먹 그렇죠. 보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붙어봐요. 송세민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고개가 한 번씩 들리거든요. 예. 지금 상대방을 주먹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자, 우선 피해고 들어가는데요. 맞불로 오면 안 되는데요. 잘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몰려있는 상황. 니킥 날려야죠. 그렇죠. 그렇지. 이후에 니킥. 케이지에서 빠져나오면서 니킥을 해야 됩니다. 예. 목을. 그렇지. 끝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테이크다운 시도라는 우리 코바야시 선수. 자, 이번에는 반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왔어요. 야, 좋았는데요, 지금. 안면 공격 적중. 훅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로우킥. 더글라스 코바야시 선수가 플랜을 상대방이 국가대표 레슬러이기 때문에 타격으로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타격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데 송세민 선수가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펀치에 테이크다운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후속타를 연결해야 됩니다. 너무 주먹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로킥. 턱이 너무 들리는데요. 예. 사이드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올렸어요. 감각적으로 지금 주먹을 잘 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케이지에서 위험합니다. 턱에 정타를 허용하고 있는 송세민. 1회 대회 때도 송세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주먹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럭키펀치에 걸려서 턱이 걸린 바람에 TKO 패를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 턱 들면 안 됩니다. 턱 죽여야죠. 고바이시 선수가 지금 잘 몰아치고 있습니다. 도타서 위험합니다 지금. 저 몰려있는 상황. 양 선수 모두 지금 두 선수 모두 구르기가 맞거든요.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송세민 선수 많이 지쳤어요. 오우. 계속 때를 안면서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킥까지. 고바이시 선수 지금 송세민 선수 출혈이 일어났거든요. 자, 지금 커팅까지. 자, 지금 바디 공격 계속 이어지고요. 머리를 숙여줘야 됩니다. 송세민 선수 너무 많이 지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바야시 선수가 보고 치고 있거든요. 예, 정말 강력하게 몰아친 고바야시 선수입니다. 송세민 선수도 지금 괜찮은데 사실 머리를 당겨주면서 턱을 당긴 상태에서 양옥을 날려야 되는데. 자, 확실히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턱이 계속해서 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송세민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확실하게 고쳐지면은 예.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커팅으로 인해 지금 닥터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바이시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우선 경기가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앞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세민 선수는 레슬링 베이스인데 타격으로 또 준비해 나왔고요. 예. 고바이시 선수는 송세민 선수가 레슬링 베이스이기 때문에 또 타격으로 준비해 나왔어요. 타격과 타격이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라운드로 서로 주특기가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예상과 달리 타격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세민 선수가 안면 쪽에 정타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차분하게 풀어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발이 미드킥. 라이트 카운터가 정확히 들어갈 뻔했는데요. 자, 우선 카운터를 피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긴 많이 했군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자, 수싸움 치열합니다. 바닥에 발이 붙어있으면 안 되면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라운드 시도. 고바이시 선수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고바이시가 넘어졌는데요. 사이드로. 사이드까지 가는 우리. 자, 지금 우선 테이크다운이 성공은 됐습니다만 고바이시 선수가 계속해서 잘 방어를 해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테이크다운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이드까지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고바이시 선수가 정말 날렵하게 또 가드 포지션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예, 송세민 선수의 이 그라운드 기술 이후에 이 콤비네이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도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명치를 눌러주면서 양손을 눌러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예. 상대방이 이제 안 맞으려고 껴안고 있는데 송세민 선수는 상체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파운딩을 날려줘야 되는데 고바야시. 트라이앵글 초크 위험합니다. 지금 발 걸렸어요. 네, 트라이앵글이나 암바시도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거든요. 송세민 선수의 팔이 걸렸는데요. 눌러줘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줘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암바 걸렸어요. 그렇죠.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는데. 고바야시, 고바야시. 따라가야 됩니다. 암바, 암바, 암바. 송세민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오히려 송세민 선수가 테이크다운 이후에 암바에 걸리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바야시 선수가 암바 시도를 했을 때 송세민 선수 무릎이 따라 기어가면서 상대방은 눌러줬어야 되는데요. 예. 한순간의 실수가 정말 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데 야, 너무 아쉽습니다. 경기 전개가 이렇게 펼쳐지나요?